김신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로봇싸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DX 부분 산하에 로봇사업팀을 해체하고 개발 인력을 최고 기술 책임자 부분에 배치하는 내용의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삼성과 현대, LG까지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로봇주들의 훈풍이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였는데 김신 팀장님, 저는 뭐 처음에 이 뉴스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나서는 왜 삼성 지난주에 자율주행 그만하고 로봇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왜 로봇 전담팀을 해체했지?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좀 내용을 뽑아보게 되면은 로봇 사업팀이 좀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면서 좀 해체가 된다. 다만 조직 개편 팀이 좀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CTO 사내에 조금 더 재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핏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생각보다 더디게 되면서 전담팀을 해체를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력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조금 더 주력을 해보겠다. 보핏이라는 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니어들 이제 보행 을 좀 돕는 그쵸.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처럼 되어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의 GTC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혹은 테슬라라든지 앞으로 산업용 로봇 쪽에서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용 로봇이 조금 더 수를 많이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내용들이 확인된 내용들은 아니고 일각에서 떠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볼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 쪽에 네네.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을 나왔을 때는 좀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물론 로봇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거 알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도 알고 특히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는 것도 다 압니다. 다 네. 하지만 저번 주에 시장 흐름들을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강세 흐름들이 그쵸. 나오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음봉 전환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금요일에 뉴스 나온 것에 이어서 주말에도 또다시 단독 뉴스, 특히 삼성 쪽에서의 단독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있나? 특히 로봇 쪽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물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현재 주도주가 없는 과정 속에서 네.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거래 주가의 눌림 현상이 이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삼성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 옮기고 하는 그런 단순 로봇의 사업을 좀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결국엔 AI랑 로봇을 믹스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결국 AI와 로봇을 합친 결합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그동안 우리가 코딩을 한 대로 정해진 동작만 진행을 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발달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미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을 잘 해주고 있고 특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좀 생산량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됐다고 할 정도로 사람의 인지를 좀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현재 로봇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라도 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동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대기업들의 투자라든지 혹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변동되어서 움직였던 만큼 현재 삼성 쪽에서 이슈가 다시 한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천천히 마련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왔어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거래일 로봇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LG와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역시나 로봇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는 삼성전자가 로봇주들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을 대표하는 관련 기업들 다섯 가지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전거래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관련 모멘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 두 자릿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사실 시초가랑 비교했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차익 매물 물이 좀 강력하게 나왔던 하루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에브리본 역시나 1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60일선은 돌파하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답답한 흐름을 올해 들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가 전거래에는 삼성발 호재로 인해서 2%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 좀 다시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속적으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됐던 만큼 주가가 반등했을 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지난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주들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김신 팀장님이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굉장히 뻔할 수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네, 봐야 하지 않을까. 뻔한 종목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 삼성 로보틱스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고 아니면은 계속 삼성이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또 IT 스타트업도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좀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행보는 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근거로는 현재 14%의 2대 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9년까지 두 번의 콜옵션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삼성이 좀 그런 계약서에서 그런 계약을 명시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지분율이 최대 59%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지금 삼성이 투자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한데 결국 이슈가 있어서 로봇 쪽이 네. 움직이기 위해서 삼성이 움직여야 돼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로봇 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었던 게 특히 삼성 쪽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행사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제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 로봇 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했 지만 앞으로 더 크게 투자를 할 것이야라고 기대를 하는 바도 있고 초격차 행보도 좀 진행할 것을 암시를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 쪽에서 어떠한 이슈가 붙게 된다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주가와 함께 연동성이 나타나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기업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뭐 감속기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일부 기업들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현재 조금 더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주가
가져가기 위해선 대기업과 함께 연동성 있는 기업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특히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로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가 네. 현재 로봇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에는 뭐 뻔한 종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꽤나 높아요. 삼성의 힘이 이 정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어느 쪽에서 볼까요? 그다음에 SPG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속기 쪽? 네, 마찬가지로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약 30%에서 4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함께 매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네. 감안을 하면 역시 SPG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SPG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좀 1분기도 매출 1,000억 원대, 영업이익도 36억 원대, 당기순이익도 36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좀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실적과 함께 성장성이 담보가 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로봇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감속기 같은 경우가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에서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 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G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주가가 또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또 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은근슬쩍 천천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로봇 쪽에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적인 플레이가 빠지지 않는 좀 이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SPG라는 기업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김신 팀장님 어쨌든 로봇주 중에 실적 찍히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 공략하실 거예요? 다들 이제 금속 노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심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웨어러블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엔젤 로보틱스고요.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원인들은 사실 이제 1개월 보유에서 물량들 2,800만 그쵸. 주가 좀 출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 4월 26일날 이제 좀 많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3개월 물량이 한 6,400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기간은 한 한 달 반 정도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다면 좀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그 중에서도 이제 엔젤 메 디와 이제 엔젤 슈트 이 두 가지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김신 대표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속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동기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센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AI가 직접적으로 어떤 발판을 밟는데 지금 바닥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발을 딛냐 아니냐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AI가 직접 영향을 내리기 때문에 AI에 대해서의 대응 값들을 지금 인공지능망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다고 치면은 엔젤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엔젤 슈트는 오히려 지금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센서 부분에서의 좀 활용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엘라이신 X1과 또 엑소 슈트 관련된 제작 관련 기술들을 좀 협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의 물량들은 좀 거래 자체에 대한 소외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이제 낙폭 과대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은 오히려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은 이 1년 뒤를 좀 보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까지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스타트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시장 공략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